녹음이 짙어지는 푸르른 5월이네요. 숲과 나무를 보면 세상에 자연이 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지역 공공정보, 지역단체와 기관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강서지역 정보 플랫폼 강서정보 편의점 점장 윤성미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죠? 5월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는지 거리의 시민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접하게 되는데요. 마스크 없는 생활, 다시 우리에게 익숙해지겠죠? 5월 첫째 주 강서 지역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생산 소비되는 페트병이 118억 개나 되고 재활용 과정 중 60%가 폐기된다고 하는데요. 환경오염이 기후위기를 가져오고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니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강서구 협치사업, 시민과 함께 쓰레기 재료공원 만들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와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강서지회, 강서아이쿱생협이 마곡지구내 쓰레기 제로존을 시범 운영하고 주 4회 공원 정화 캠페인을 펼치며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린메이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강서아이쿱생협에서는 나와 지구를 살리는 노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해 많은 주민들이 직접 동참했으며 플라스틱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강서시민사회 네트워크 강서동행에서는 강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기관, 네트워크, 3인 이상의 모임이 한자리에 모이는 강서시민사회 4월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단체, 기관의 활동을 공유하며 지역의 현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사와 교육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네요. 강서구 가족센터에서는 2022 강서구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6월 4일과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소통 방법과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등 예비부부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에서는 2022 인사담당자 소상공인을 위한 노동법 특강을 진행합니다. 5월 18일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임건우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와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의 세부 내역 등 노동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 강의합니다. 선착순 20명까지 수강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신청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922년 어린이날에는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오라는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나이 어린 사람에게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한 인격체로 평등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강서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도 더 다양한 강서지역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따사로운 봄날, 행복으로 가득한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지금까지 강서정보편의점 점장 윤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